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영상 올려주세요, 뭐 섀도우 정보 궁금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한번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이 주방이라서 살짝 뭔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앞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요즘에 화장하기 전에 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팩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팩을 하고 하니까 뭔가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밤 12시라가지고 어디 뭐 외출을 할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주면 되는데 전 항상 겟레디윗미를 찍을 때마다 뭔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장하면서 막 집중하면서 그런 막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뭔가 신기하고. 맞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속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지금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뭔가 바로 막잘 보이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신세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니트. 귀엽죠? 여기 앞에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여러분, 얼굴을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왔고, 그리고 패드로 얼굴을 한번 닦아줄게요. 팩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토너를 한번 찹찹찹 발라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겠어요, 진짜. 그래서 마스크도 막 지금 집에 70개를 쟁여놨는데 아까 마트 가니까 손세정제랑 마스크랑 막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손세정제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플이랑 이 오일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베이스를 해줄 건데 요 컨실러. 이렇게 발라주고 요 쿠션을 써줄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겟레디윗미 영상을 언제 보시나요? 저는 화장할 때 맨날 틀어놓고 화장을 하거든요.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쿠션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베이스를 다 발라주고 쉐딩을 해줍니다. 쉐딩도 요거. 저는 투쿨 제품을 좋아해서 다 투쿨 제품밖에 없네요. 아, 맞아. 여러분, 라식한 거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스마일 라식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후기 영상을? 근데 다들 너무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 라식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경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안경을 써가지고 그 라식 뽐뿌가 와서 바로 병원에 예약하고 검사를 하고 왜 그래 숙주? 다그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수술이 진짜 한쪽당 한 1분? 1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다음은 눈썹. 눈썹은 그냥 아치형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그때 딱 병원에 가서 가운 같은 거를 그냥 입고 수술대 같은 데 누워요. 누우면은 거기서 안약으로 눈에 마취를 해주시고 그 녹색 빛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녹색 불을 한 10초 카운트다운을 하시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레이저가 이렇게 와가지고 잉 하다가 딱 나가요. 그러면 의사쌤이 쪽집게로 여기 눈에 뭐콕 찝어서 쏙 벗겨내거든요. 그럼 수술이 끝나요. 그래서 겁먹었던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해지는 수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허거 먹고 집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눈에 띵 하고 광명을 찾아가지고 좀 늦게 한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치형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그때 제가 섀도우를 요 제품을 썼거든요. 이게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산 건데 닉스였나? 이거 읽는 법은 잘 모르겠는데 NYX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서 무펄인
보라색 섀도우를 달라 해서 얘를 샀는데 HS10번입니다. 네, 이 제품으로 그냥 베이스를 엄청 넓게 깔아줬던 것 같아요. 이게 발색이 좀 약해가지고 좀 많이 발라줘야 되는데 쌍꺼풀 라인 니까지 딱 눈 떴을 때도 보이게 완전 좀 70년대 롤러장 가면은 해야 하는 메이크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리고 언더에도 엄청 조금 발라줬어요. 많이 바르면 좀 눈탱이, 밤탱이 맞은 사람 같이 돼가지고 언더에도 조금 발라주고 그리고 이 검정색 아예 완전 먹색인 섀도우로 음영을 줬었는데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의 롱 블랙이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눈 완전 끝에 살짝만 아이라인 대신에 그린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완전 짱 빡세게 해줘야 돼요. 전 쌍꺼풀이 되게 두꺼운 편이라서 이렇게 뭔가 섀도우를 많이 바르면은 눈 두덩이가 뭔가 도드라져 보인다 해야 하나? 그래서 속눈썹으로 이렇게 눈두덩이를 가려가지고 살짝 그것마저 내 눈인 것 마냥 마스카라도 엄청 쨍하게 발라줄게요. 뭉치지 않게. 오마이갓! 눈화장은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볼터치를 해줄 건데 이 나스 제품을 베이스로 깔아줬어요. 이거는 미니 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엄청 가볍게 그냥 이렇게 뭔가 눈이 좀 빡세기 때문에 이 핑크 톤으로 살짝만 해주고 그리고 아까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했던 이 보라색 섀도우를 위에 아주 살짝만 얹어줄게요. 또 잘못 바르면 뭔가 멍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나 보라색이에요 하는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이 나스 제품은 펄이 들어가 있어서 코에도 살짝 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 이 제품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위에 포인트 색상으로 이 제품을 썼었어요. 얘는 바닐라코 제품인데 얘로 엄청 조금 바른 다음에 이렇게 퍼트려주면은 부르튼 건지 모르겠는 그런 입술로 오버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보면은 매운 거 먹은 사람 입술 같은데 여기에 포인트로 이것도 아까 섀도우랑 같은 브랜드예요. NYX라는 닉슨가? 그런 브랜드인데 이거는 퍼프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핑크인지 보라색인지 모르겠는 그런 립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똥머리 어떻게 묶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똥머리는 일단 하나로 이렇게 엄청 높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잡아가면서. 왜냐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여기가 더 이상 안 돌아갈 때쯤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손을 넣은 채로 감아줍니다. 감고 손을 딱 빼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냥 묶어주면 돼요. 짱 쉽죠? 앞머리를 내리면 화장 끝!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